안녕하세요. 고도엔진 4.1.3 튜토리얼을 받게 된 최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에 배경과 음악을 넣고 게임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게임의 배경과 음악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의 차일드로 이 칼라 렉탱글을 넣어줍니다. 칼라 렉탱글의 색깔을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트랜스폼 들어가서 크기를 489 곱하기 720 저희 화면 사이즈에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플레이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컬러 렉탱글이 플레이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인데요.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플레이어를 가려주겠습니다. 이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가려집니다. 시작을 누르면 다시 보이고. 그러면 배경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오디오 스트림 플레이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음악을 해주는 플레이어인데요. 첫 번째 음악은 뮤직.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두 번째 음악은 게임 오버 뮤직.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음악도 여기 파일에 있는데, 게임 오버, 이거는 하우스 모시기 모시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루프를 하고 싶은데요. 루프를 하게 만들려면 메이크 유니크를 하게 만들고 다음에 클릭을 하면 네, 루프가 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얘는 게임 오버는 굳이 루프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놔두고 네, 저장하고 리프트로 가서 게임이 시작되면은 뮤직을 플레이 해줘. 게임이 끝나면 뮤직을 멈추고 게임 오버 뮤직을 플레이 해줘.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게임을 아주 간단한 게임이지만 게임을 만들어 봤고, 이제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게임을 실행 파일로 만드는 익스포트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하려면 여기 프로젝트 왼쪽 위에 프로젝트를 누르고 여기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셋을 여러 프리셋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뭐 이렇게 저희는 윈도우로 만들었고 윈도우로 내보낼 거니까 윈도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여기 있는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위치는 저는 데스크탑에 바탕화면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생겼습니다. 이첫 번째 파일은 실행 파일로 네, 게임을 실행하는 파일입니다. 얘는 콘솔과 같이 실행하는 파일이고, 얘는 게임의 정보가 들어있는 패키지 파일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이 진짜로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용으로 배포를 하고 싶으면 여기 공식 문서에서 라이센스를 검색하면 네, 이렇게 MIT 라이센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도 엔진은 MIT 라이센스를 준수하기 때문에 이 MIT 라이센스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얘를 폴더 하나에 넣고 압축을 하거나 해서 배포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게임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델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델타는 저희가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쓴 네, 여기 function process delta, position delta 이렇게 썼습니다. delta는 프레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프레임이 60프레임이면 delta는 60분의 1초, 현재 프레임이 30프레임이면 delta는 30분의 1초, 즉 프레임이 반으로 줄면은 프레임의 길이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저희가 메인에서 봤던 그 식, position velocity delta 이 식을 보면은 프레임과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거는 이제 멀티플레이어 환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델타는 중요한 요소고, 네, 지금까지 저희는 게임의 배경과 음악을 넣고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도 만들어 봤습니다. 라이센스도 한번 넣어 봤었는데요. 이 게임에 들어간 음악이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게 고도 엔진 4.1.3 튜토리얼 마지막 영상이고요. 지금까지 이 고도 엔진 튜토리얼을 맡은 최종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이 고도 엔진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